그러면 엄마 아빠가 살고 계시는 집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 폐교가 집이 돼버렸네요. 어느 날 청업에 놀러 왔다가 주변 풍경을 보고 반한 나머지 그대로 폐교에 정착했다는 아버지. 복도부터 교실에 이르기까지 학교를 떠난 아이들 대신 자리를 채운 건 아버지의 손을 거쳐 탄생한 방자육입니다. 여기 진짜 종류가 많아요. 아마 그냥 아빠가 만약에 은퇴하시고 그래도 여기 있는 것만 팔아도 먹고 살 거라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엄청 많이 만들어 두셔가지고. 주문 들어온 거 찾아야 돼. 특이한 모양 작은 접시. 교실 가득 쌓여있는 방자유기들. 이 교실에 있는 것들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랍니다. 이게 다 깎지도 않고 마감을 제대로 안 한 상태로 그냥 이제 이렇게 모양만 만들어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제 고객님의 그 니즈에 맞게 찾아가지고 가서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서 이제 택배로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쟤는 좀 너무 큰가? 이거? 샐러드볼 같은 거 하실 거면 아까 오빠가 말한 거? 아까 오빠가 말한 거 이거 아니야? 좀 더 오목한 게 나으려나? 이거 좀 작을 것 같은데? 걔는 좀 작고 걔. 이것도 한번 챙겨보고. 저희가 일단 이런 특이한 주문이 들어오면은 일단 찾아보고 이 중에 없으면은 또 작업을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재밌는데. 크기를 그냥 이렇게만 보면은 가늠을 잘 못하시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어디에나 있는 그런 물건을 옆에다가 놓고서 같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거든요. 이 정도 크기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실 수 있게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묵묵히 작업을 이어온 아버지. 아버지는 늘 다양한 시도를 하며 방자육이 제작을 하는데요. 아버지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작업하고 있는 건 대형 악기. 악기 제작은 방자육이 장인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이거는 공이라고 해서 서양 악기인데 명상용 악기예요. 이거는 저도 처음 쳐보는 것 같아요. 소리를. 와, 소리가 독특하네요. 비슷한 크기와 모양에서 나오는 각기 다른 음색들. 아빠! 이거 연주 한 번만 해줘봐요. 연주 무슨 땡? 그냥 아빠 치는 방식대로 평소에 치던 것처럼 한 번. 복도에 오래도록 퍼지는 방자육이 특유의 깊은 울림. 그 안에는 천한 일이라고 배척받으면서도 끝끝내 전통을 지켜낸 아버지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육기를 엄청 오랫동안 만드셨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만드셨으니까 지금 30년이 훨씬 넘으셨죠? 독학으로 육기를 연구를 하고 계속 만들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가셔서 방자육이 논문을 또 쓰셨어요. 그래서 그 논문에서 구리가 78%, 주석이 22%라는 그렇게 수치화를 처음으로 시키신 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그냥 대중으로 이렇게 했었던 거를 아빠가 직접 이 비율, 저 비율 다 섞어가면서 그 수치화를 시키셨어요. 넘치 못할 상 같은 아버지이기에 소리 씨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작업이 기쁘면서도 때로는 버겁습니다. 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치면 치는데. 저는 그냥 때리는 거고. 아 이게 부위별로 음이 다르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얘가 나보러 쳐보라고 하는 걸 거예요. 누가 들어도 감동할 수 있는 악기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망치를 휘둘러야 할지 소리 씨는 막막하기만 한데요. 이게 좀 욕심 좀 나세요?
아직은 엄두도 안 나죠. 엄두조차 안 나는데 아직은. 하지만 방짜유기를 하면서 언젠가는 꼭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악기를 만들고 싶다는 소리씨입니다. 저는 너무 하고 싶거든요. 사실 악기를 만들고 싶죠. 싱잉볼도 만들고 꽹가리도 만들고 판매도 많이 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한편 마당에서 말동상을 발견한 남편 신정 씨. 아들을 위해 자리를 옮겨봅니다. 사볼래? 여기 청동마루 왜 있어요? 여기 뭐가 많아요. 저희 집에도 꽤 있는데 여기는 훨씬 더 많아요. 흔하지 않은 청동마리지만 소리 씨 부부나 아버지에게는 그저 장난감 말일 뿐입니다. 아빠 우리 이거 가져가도 돼? 와 어, 가져가. 그러려고 옛날에 헬맞던 건데 뭘. 방망이 왜 갖고 왔어요? 아 우리 강이 저거 물방울 보여주려고. 아. 아버지가 손주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사람 손으로 만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방짜유기 좌종인데요. 여름 동안 뜨거워지고 겨울 동안 얼기를 반복하면서 점점 단단해지고 깊은 울림을 내게 된 좌종. 좌종의 깊은 울림처럼 감동을 줄 수 있는 방짜유기를 대를려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소리 씨. 그렇다면 강희도 가업을 잇는 건가요? 강희가 이거 나중에 만든다고 하면은 저는 안 시킬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죠. 무슨 이거. 아, 그러면 우리 아버님은 강희가 이거 한다 그러면 다 같은 마음인가 봐요.